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곳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유학생활 이민생활하면서 하루를 살 때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그릇된 발걸음을 돌이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로운 능력으로 아버지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곳 보스턴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많은 열방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열방 백성 중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학업과 연구와 연주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가정을 섬기는 것 모든 것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만나를 구할 때 아버지 떡반죽그릇이 차고 넘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아버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곳에 보내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기대하는 모든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타국과 타주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곳으로 여행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학업하며 아버지 이곳에 생활하는데 우리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거룩한 형제들을 만나며 현숙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천연 재해로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생명과 아버지 물질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스턴 목양교회를 사랑하셔서 원근 각처에서 중보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빚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아버지 복음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